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하려면 이 B2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이 B2 자체만 가지고 고민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에서 his job, 자, 그의 일, 국한이 되죠? 그의 일이기 때문에 자, 우표를 파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뭔가 해야 되겠죠. 동작. 자, 우표를 팔 예정이다. B2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셀에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쉽습니다. 다음은 부사적 용법으로 가겠습니다. 부사적 용법에는 목적, 원인, 이유, 결과, 정도, 한정,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흐름상 해석을 해보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여기에 갔었다. 전송하러. Sorry, 참 유감이다. 그 말을 듣다니. 바보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뒤의 의미가 저절로 바뀌어지죠?
성장했다, 그리고 되었다. 나이가 먹지 않다, 충분히 학교 갈 만큼. 배우기에는 좀 어렵다. 다음은 음성의 주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동사는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주어가 같기 때문에 생략됐겠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겠고 싶어 한다. 주입니다. 아이가. 오픈의 주어는 미죠. 말했다. 나에게 문을 열라고. 자, to study의 주어는 또 힘이죠. 그가 공부하는 겁니다. 자, 약속했다는 나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가 나에게 약속한 거. 그래서 고유의 주어가 미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나 약속한 거니까. 고유의 주어는 자, he입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올 때는 바로 형용사가 나올 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일반적으로 써줍니다. for 플러스 목적격. find의 주어는 him, win의 주어는 them. 사람의 성질을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for 대신 of를 써줍니다. 형용사가 나왔답니다. 형용사 of. 자, invite 주어가 you고. To say 주어가 you입니다. 여기에서 동사하고 가까이 있는 명사가 주어죠. 앞에 나오는 명사가. 원형 부정사는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에서 목적 보호로 쓰일 때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즉, 지각 동사,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즉, 목적 보어로 쓰일 때, 목적 보어로 쓰일 때, 자,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겁니다. 자, sing의 주어는 them이고, cross의 주어도 him이고, 자, shake의 주어는 his house고, 다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자,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일 때, 자, 이건 오형식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노우의 주어는 me, 컴의 주어는 him, 쿡의 주어는 girl. 야, 동사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겠습니다. 동사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help는 준사역동사여가지고 자, to를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합니다. do의 주어, me, find 주어, me. 자, 사역동사일 때는 이렇게 ing 형태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지각동사일 때는 ing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뭐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았다. 이런 의미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용적으로 헤드베르 동사원형 꼭 외우시기 몸 하는 게 낫다. 헤드베르 동사원형, 메이웨젤 동사원형, 캔나벗 동사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레펫, 자, 웃을 수밖에 없었다. 시제, 동사에는 항상 시제가 있죠. 자, 시제는 12시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2시제, 여기서 심하고 sim하고 is하고 시제가 현재 현재 같죠. 그럴 때는 이렇게 동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 자, 시제 차이가 있었을 때는 만약 이게 was였다 그러면은 요놈이 to have been이 됩니다. 즉, to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면은
앞 시제하고 이 시제하고 같았다는 겁니다. 허프처럼 미래의 의미가 있으면은 자, C가 일시처럼 미래의 시제를 나타내겠죠? 자, expect도 자, 미래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부정사의 관용적 표현. 자, 그냥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플레이하는 방법, 운전하는 방법,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언제 출발해야 할지, 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투투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즉 투가 매우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돕기에는 너무 바쁘다. 즉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와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시제를 맞춰야 됩니다. 시제. 예. 자, 그리고 가방은 너무 무겁다. 즉 내가 나르기에는 무거웠기 때문에 나를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접속사 때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is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단문일 때는 it 대신 자, the bag이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두번 써주지 않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여기에서는 앞 문장과 별개의 것으로 it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접속사 뒤에 조동사 목적어까지 다 써주는 겁니다. 자, so 매우 such도 매우의 의미입니다. 근데 such가 나 관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명사가 꼭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enough to는 어순이 시험에 좀잘 나오죠. 자, enough 형용사 뒤에서 수식해 주는 겁니다. 뭐뭐 하기에는 충분하다. 자, 어순 시험에 enough 어순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happen to는 자, 이렇게 동사 원형이면 우연히 보았다. 여기서 과거기 때문에 보았다. 이렇게 해준 거죠. 자, happen to 뭐 명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to 부정사의 부정은 자, 이렇게 to 앞에 not이나 never를 써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to 부정사의 부정은 to 앞에 not을 써주는 겁니다. to 앞에 not을 써주는 겁니다. 독립부정사 수거처럼 to tell the truth 사실을 말하자면 확실히 무엇보다도 to begin with 대부정사 대부정사는 부정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근데 대신 이걸 생략을 해도 앞에 나왔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앞에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생략할 수가 없겠죠. 자, 생략을 해도 스스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겁니다. 투만 써줘서. 자, 당연히 투부정 수동형이 있겠죠. 네, 수동형. 자,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동사 뭐뭐 하기 위하여 수거처럼 외워야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자, 투부정사 전치사가 나오는 것은 그죠? 함께 놀 친구. 자, 어디에 살 집.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알면 쉽습니다. 즉, 동사란 주어의 동작을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가 있고 그리고 시제가 있다는 것, 음상의 주어 어떻게 쓰인다는 걸 알면 쉽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